토마토는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사실 과일, 프루츠의 식물학적 정의는 씨를 가진 식물의 씨방이 자라서 된 부분으로, 이에 따르자면 꽃턱이 자라서 형성되는 사과나 딸기는 진정한 의미의 과일이 아니고 오히려 오이나 가지를 과일로 봐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일상적 정의에 따르면 사과와 딸기는 물론 수박과 참외에 이르기까지 모두 과일로 볼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경우 유럽에서는 과일로 치지만 미국에서는 채소로 분류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미국 대법원이 토마토를 채소라고 판결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죠. 당시 미국에서 수입 과일은 면세였지만 수입 채소에는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자국의 토마토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토마토는 디저트보다 요리에 더 많이 쓰인다 는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했다고 해요. 이처럼 특정 대상의 분류는 명확한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분류의 목적과 기준, 심지어 상황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특정 산업 분야가 친환경 산업인지 아닌지 깔끔하고 센스 있게 딱 전해주는 일종의 분류 기준이자 시스템이 그린 택소노미에 대해 GS 칼텍스와 함께 알아볼까요? 그린은 녹색, 택소노미는 분류학, 따라서 직역하면 녹색 분류학 혹은 녹색 분류체계가 되는 그린 택소노미를 2020년 6월 유럽에서 처음 발표한 가장 큰 목적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것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포장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인 그린워싱을 걸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이를 위해 6대 환경 목표를 지향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째, 기후변화 완화. 둘째, 기후변화 적응. 셋째, 해양 및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넷째, 순환경제로의 전환. 다섯째, 환경오염 관리 및 방지. 여섯째, 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하나의 산업 분야가 6대 환경 목표에 전부 기여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 1개 이상의 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만 그린 택소노미의 기준에 들 수 있고요. 그와 동시에 그 외에 다른 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부분 이외에도 최소한의 보호장치들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데요. 즉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인권이나 공정성 같은 다른 중요한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앞에 원칙들을 지켰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충족해야 한다고 정해둔 양적, 질적 조건인 테크니컬 스크리닝 크라이테리아, TSC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이를 평가받으려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ESG 정보를 공시하게 되어 기업의 ESG 관련 행보를 외부에서도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그린 택소노미의 도입으로 삐비빅 친환경 산업 아닙니다 하는 판결이 나더라도 당장 시장에서 아웃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그린 택소노미가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산업의 범위에 세계의 목이 쏠렸던 것일까요? 바로 그린 택소노미가 투자나 정책적인 예산 지원, 금융혜택, 세금 부과 등을 결정할 때 공식적인 기준의 역할을 해 경제적인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흔히 그린본드라고도 많이 부르는 녹색 채권을 비롯해 녹색 펀드, 친환경 기업에 대한 여신 우대,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친환경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녹색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어 향후 친환경적이지 않은 사업은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의한 피해가 너무나도 심각해진 나머지 세계 경제까지 뒤흔드는 중대한 요인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보니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곧 경제를 지키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린 택소노미는 녹색 기술과 사업으로 녹색 자금이 적절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죠. 이렇게 중요한 그린 택소노미의 세부 내용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포함 여부였는데요. 초안에는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2년 최종안에는 결국 두 가지 모두 포함되었죠. 러시아발 전쟁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수요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역시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탄소와 미세먼지 배출이 상당히 적은 두 가지 에너지원을 과도기 에너지로서 조건부 인정한 것인데요. 천연가스 발전소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 기존의 화력발전소를 대체하되 전력 1kW시 생산 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270g을 넘지 않아야 하고요. 원자력의 경우 신규 원전은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금 및 부지 마련이 가능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죠. 기존 원전은 2025년부터 안정성을 높인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럽의 이러한 결정 이후 기존의 천연가스만 포함했던 K-택소노미에도 원자력이 추가되었는데요. 국내 실정상 당장 유럽의 엄격한 기준을 맞추기는 어려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 APG는 유럽의 기준을 맞추는데 실패했다면 친환경으로 볼 수 없다며 K-택소노미의 원자력을 포함시킨 결정이 한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이처럼 아직은 보완이 필요한 K-택소노미는 시범 적용 후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수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그 향방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GS 칼텍스는 전 밸류체인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2019년에는 무려 1000억 원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하기도 했죠. 그린본드 발행을 위해서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이 선행되어야 하고 관련 전문성도 높아야 하기 때문에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했다는 것은 친환경 비즈니스를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화이트바이오 사업, 수소미 CCUS 사업,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물리적 재활용 사업 등 다양한 저탄소 신사업에 진출하는 등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죠. 이처럼 환경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GS 칼텍스가 거를 존경받는 기업의 길, 앞으로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 편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압류의 에너지 GS 칼텍스였습니다.